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굿모닝. 오늘의 뉴스, 주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 고향길로 지금 귀경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한 5시간 반, 6시간 정도 걸린 일정이고요. 지금 제가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 아마 11시 정도 도착한다고 되는 것 같은데, 여튼 그 11시간 장거리 운전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내가 진짜, 야, 드디어 도착했거든? 봐봐.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야. 야, 내가, 우리 저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? 어?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, 지금,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, 지금, 1시 40분이니까, 벌써 그러면, 14빼기 4하면 10시간 걸렸어요. 10시간. 와, 안 막힐 줄 알고 밤에 출발했거든. 새벽에 막 3시에 깨가지고. 근데 야, 10시간이 걸렸다. 난 처음에 내비에 6시간 찍히길래, 뭐 휴게소, 아니 5시간 찍히길래 휴게소 들렀다 가고 해도 6시간 나올 줄 알았는데. 아니 이거 왜 오냐. 아,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라고. 라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뭐지? 이거는 갤럭시 Z 폴드! 우와! 야, 나도 드디어 성공해서 갤럭시 Z 폴드 하나 장만했다. 이거 한 손으로. 문 열기 힘들구나. 이거 한 손으로 열기 힘들구나. 아이고. 갤럭시 Z 폴드. 짜잔! 갤럭시 Z 폴드 내 거는 아니고 일단 빌려가지고. 아니 이게 아무튼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게, 아 참, 이게 참, 이 참, 이 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, 이 화면이 이게 이렇게 넓게 좋은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앱을 좀 작게 해놔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네. 이게 이제 내가 그래도 저기 오면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써보니까, 아 이게 화면이 넓어서 참 좋더라고. 이게 그래, 이건 내가 화면이 왜 이렇게 누렀냐. 그 저거 화면 설정을 너무 노랗게 해놨나 보네. 이 유튜브도 참 이렇게 넓게 보면 이게 너무 좋아.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. 알겠지, 이렇게 하면 나오지. 야,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. 야 이거 봐봐. 이거 어제 내가 엄마가 저 와이프랑 그 싸우고 나서 하소연하는 거를 이렇게 쇼츠로 찍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3,800이 나왔어. 야, 우리 엄마 이제 난리 났다 이제. 이게 지금 주제가 약간 인종차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가지고 인종차별로 지금 했더니 완전히. 야, 이거 인터넷으로 엄청 욕먹게 생겼네. 이게 지금 좋아요수가 5개인데 이게 지금 싫어요가 한 10몇개. 싫어요가,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데 조회수는 어쨌든 3000이 넘었습니다. 와! 와, 진짜 커. 응. 이거. 이거. 그 사진 어때? 나는. 야, 이게 갤럭시 Z 폴드입니까? 자, 봐봐. 와. 이게 갤럭시 폴드 4, Z 4. 이게 이제 전작의 갤럭시 Z3보다 배터리도 더 좋아졌고 카메라도 좀 좋아졌고 무게도 더 가벼워졌고. 응? 무게도 가볍고 화면이 이렇게 또
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딱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편하고. 자, 이렇게 해서 촥 돌리면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딱 접어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올려놓고 이제 딱 볼 수 있고,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요 밑에 이렇게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또 찾아도 볼 수 있고. 와, 이거 신기하다. 이렇게 하니까 진짜. 잘 만들었는데 삼성에서. 근데 아이폰이 또 14가 또 막 희한하게 기똥차게 잘 나왔지 이번에. 근데 갤럭시 아이폰 14 프로가 제일 싼 게 175, 그거 조금 비싼 거는 이제 200 이랬는데, 이거는 이렇게 아이패드 같이 이렇게 화면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PC 같이 좀 넓게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접는 거 이런 거 다 되는데, 이거는 512기가인데 뭐 한 180 정도 한단 말이야.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훨씬 좀 더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애플의 감성을 따라가는 게 참 쉽진 않아. 그것도 참 잘 모르겠긴 하다. 뭔가 구독 강제로 지금 구독자로 만들었어. 야, 이거 진짜 참 신기하지.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지.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앱 딱 이렇게 써도 되게 이제 이렇게 화면이 넓으니까 이게 보기가 참 좋은데, 내비게이션이 위로 탁 올라가서 뭐 밑에는 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진 않다는 거.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. 근데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가 있다고.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얹혀놓고 내비게이션으로 쓰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. 그래도 유튜브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. 넓은 화면에. 야, 이거 이렇게도 되네. 와, 신기하다. 야, 이거 이렇게도 되네. 야, 신기하네. 와,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신기하대요. 뭐 Z 폴드를 갖다 줘도 뭐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야, 그냥 추석 우리 집 풍경이나. 아빠 인사해라. 유튜브 유튜브에 올리려고, 영상 올리려고. 아버지가 혼자서 벌써 음식을 다 장만을 하고 계셔가지고. 이미카, 너 아버지 도와드려야지. 아니, 아까 여기 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. 아까 괜찮다고 하셨어요? 괜찮아요.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, 대만 사람이라고 다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.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이렇게 오면은 또 아버님도 도와드리려고 하고, 제사 음식도 도와드리려고 하고, 어머니도 도와드리려고 하고. 야, 그 우리 그 와이프가 저거 또 이렇게 이제 하는 척 하다가 살짝 이제 놀러 나가면은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막 친구 만나고 놀고 놀다가 와가지고 또 아버지랑 어머니가 좀 섭섭해하고 막 하시긴 하는데,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우리 집이거든. 쪼면한 마당이 있어가지고. 야, 이거 화초도 이것저것 많이 키우고. 야, 제라늄도, 아, 이거 완전 뭐 나무같이 크고 있네. 야, 왜 사람이 이렇게 햇빛이 쬐는 이런 집에서 딱 살아야지. 막, 햇빛도 안 되는데, 그런데 막 갑갑한데 그런데 살고 이러니까 얘기를 안 낳는 거 아니야. 그치? 엄마, 먹을 거야?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줘. 아빠? 또 빨아 해야지. 이끼야, 이끼야, 이끼야.